참외는 지금 이제 한참 나올 때라서 여름에 담는 거고, 이제 봄에는 아무래도 이제 봄에 나오는 상품이 있고, 좀 감이나 이런 종류는 가을에 나오고, 아무래도 그 계절마다 그래서 1년 내내 할 일이 많아요. 아니, 가만히 있어봐. 참외를 들고 소금은 살살살살살 이렇게 뿌려, 안에다가. 껍데기에는 저 소금이 안 묻거든, 안에. 아니, 놓지 말고. 소금에 절인 참외는 설탕과 다시 한번 절여주는데요.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수분을 모두 빼줘야 한다는군요. 그러니 보통 정성이 아니죠. 가을 참외다, 이거 작년 가을 참외. 22의 시집와 시어머니의 손맛을 이어온 김용순 씨. 이제 맏며느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.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, 이제 소금을 잘 못 넣으면은 이게 물러져 버려. 그것이 좀 위험하지.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. 적당히. 적당히 가장 어려워. 저래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? 뭐든 항상 적당히 넣으면 된다고 하세요. 네, 그 적당히를 알기 위해선 더 많은 세월이 흘러야겠죠. KBS